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에 이제 무속인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나도 무당이지 않을까? 무당이 사주가 있지 않을까? 무당, 예. 그럼 무당이 되는 사주가 있나요? 점사를 볼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저는 사주처럼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사주를 놓고 보질 않아서 그 질문 좀 곤란한데.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화경 제자들 이렇게 보잖아요. 이렇게 화경대에서 보는 영매사, 저희 같은 영매사들은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아, 무당으로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, 아니구나가 이게 판단이 돼요. 가리 판단이. 근데 사람들은 나는 누구나 신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뭐 꿈으로 이제 선물 받는 것도 있고, 왜 그냥 꼭 무속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꿈에 아 내가 오늘 꿈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이렇잖아 하면서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뭐야 다 신기거든. 뭐 어떻게 알아?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아? 다 신기잖아 그것도. 근데요 정말 무당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은요 보통 보면은요 반화경이 떠 있어. 반화경이. 그리고 반말문이 터 있겠지. 아직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.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사주 뭐 사주 철학 뭐 이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공부하면은 3개월만 공부하면은 여기 감독님도 하실 수 있다니까 자리 깔고 자리 깔고 할수 있다니까. 그건 아니고요. 일단은 무당이 되는 사주나 이런 거잘 모르겠고 우리 같은 이제 영매사들이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 아이 사람은 무속인으로 가야 되는구나 무당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얘는 쉽기는 있지만은 뭐이 길이 아니고 그냥 주상 그냥 엄만 조금 모셔놓고 얘는 뭐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이러면서 평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. 우리 같은 무당도 어쨌거나 인간이잖아요. 인간이다 보니까 또 생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개인적으로 뭐 쌀도 사 먹어야 되지. 전기세도 내야 되지. 집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. 근데 얘가 불리지도 못하는 앤데 일단 신문부터 열어서 이렇게 딱 앉혀놨다.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것도 제대로 못 보고 앉아 있어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오늘 되면은 가스 요금 걱정해야 돼. 내일 되면은 뭐 전기세 걱정해야 돼. 모레 되면 핸드폰 걱정해야 돼. 뭔 지랄이야?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기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막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본인들이 판단할 거 아니잖아. 내가 무당이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영매사 전문 영매사들한테 이렇게 오시면 그냥 딱 보면 알아. 그 기운이라는 게 있으니까. 어차피 뭐 내가 무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. 근데 보통 내가 무당을 해야 되겠다고 돈을 이렇게 팍 싸들고 와. 그러면 어떤, 선생님들은 이거 돈을 싸들고 왔으니까. 그래, 알았어. 일단은 너뭐 이렇게 해서 문부터 열자. 삼산 돌고. 그래, 알았어. 신고 타고 전환문 열어줄게.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뽑아먹는 선생님이 많다. 그거 나쁜 거야. 근데 어차피 우리도 무당을 얘를 만들어 놨으면 얘도 먹고 살게끔은 해야 될거 아니야. 불일제잔지 안 불일제잔지 그 가리 판단은 저희 같은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. 아닌 사람은 정말 신문 안 열으셨으면 좋겠어. 문을 열어놓으면 이걸 또 함부로 또 접지도 못하잖아.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. 그러니까 뭐 내가 무당이 돼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이거 본인들이 판단할 거 아니잖아. 내가 와보시라니까. 내가 또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 본다니까. 지금 나 봐. 얼마나 잘 나가고 있니?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내가 특기야 특기. 특기. 정말 얘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판단해 주는 거 정말 특기거든.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편안하게 한번 들려주세요. 찾아주시고요. 그러면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. 편안하게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요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